안녕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역 임장 영상인데요. 제가 있는 곳이 동탄 신도시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단독주택지 거래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바로 광교 신도시입니다. 네, 동탄에 단독주택을 알아보러 오는 대부분이 판교, 광교를 거쳐서 동탄으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탄이 아닌 광교 신도시 단독주택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수원 법원에 경매건이 하나 있어서 겸사겸사 다녀온 건데요. 마침 여기에도 물건이 하나 있어서 같이 보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럼 광교 신도시의 최고 부자 동네 단독주택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교 신도시에는 두 군데의 단독주택 마을이 있는데요. 하나는 광교 호수공원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는 광교 웰빙타운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광교 숲속마을이에요. 이 중 먼저 광교 웰빙타운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광교 웰빙타운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상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막 활발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매물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광교 웰빙타운의 단독주택을 지을 만한 토지의 가격은 최저가는 한 18억부터 40억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면적과 입지에 따라서 금액은 좀 상당한 차이를 좀 보여주었었고요. 일단 가장 저렴한 토지의 평당가를 보면 평당 약 한 2천만원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와 건물 다 같이 있는 이제 단독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최저가는 25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와, 현장에 도착하니까 진짜 왜 광교광교 했는지 알 정도로 집들이 규모도 크고 진짜 멋있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무슨 어느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거주할 것만 같은 집이더라고요. 대부분의 토지에는 집들이 지어져 있었고요. 몇몇 빈 땅들도 보이더라고요. 이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처럼 이제 집을 보러 온 부부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진짜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웰빙타운은 산의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런지 약간의 경사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집들마다 이제 벙커 주차장 시설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 벙커 주차장은 사실 약간 일명 부잣집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여기 웰빙타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실개천도 있더라고요. 뭔가 도시인데 힐링하는 느낌이랄까요? 웰빙타운을 돌아본 느낌은 아, 그냥 좋은 공기 맡으면서 프라이빗하게 살기 너무 좋은 동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동네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광교 숲속마을입니다. 네, 이제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여기 광교 숲속마을은 도착했을 때 웰빙타운과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뭐냐면 바로 아, 평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산책하거나 걷기 좀 많이 편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웰빙타운과는 다르게 뭔가 도시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라는 느낌보다는 아라는 감탄사가 나오는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일단 지역에 나눈 토지 매물부터 살펴보면 최저가로는 13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가장 저렴한 매물이었고 면적은 약 70평 정도 됐었습니다. 평당 1836만원 정도. 광교 웰빙타운과는 다르게 토지의 면적은 조금 작은 편이었었어요. 이제 평당 가격은 뭐 웰빙타운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었었고요. 일단 지역을 돌아보니까 정말 건물들이 거의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한 4필지 정도? 그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집이 다 지어져 있었어요. 이미 조성이 다 돼 있는 지역이죠. 여기 있는 집들은 약 한 7, 8년 전쯤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매매 가격을 좀 물어봤는데요. 약 한 20억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략 연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 8년 정도 됐었고요. 확실히 이제 토지 면적이 좀 작고 벙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건물의 규모가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좀 작아 보이는 편이었었어요. 하지만 실제 면적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여기 이제 동네를 보니까 이제 우리 동탄 신도시의 이제 주거전용 단독주택 마을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광교 숲속마을 쪽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제 주택들 사이 이 한 구역 안에 보면
공용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기 주변 사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는 이제 이런 필지를 하나 사게 되면 한 7평 정도의 면적을 주차장 지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평이면 한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거든요. 아, 그런 주차장을 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집들마다 차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한 대 더 할 수 있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전 보여집니다. 진짜 평지라서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슬슬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광교 신도시의 단독주택 마을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좋긴 좋네요. 정말 살고 싶은데요. 하지만 단독주택 마을의 특징 중 하나인 주변 인프라는 역시 좀 약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물론 역도 가깝고 주변에 상권도 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특징적으로 이제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주변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는 이제 광교 신도시의 단독주택과 이제 동탄 신도시의 이제 단독주택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입지는 당연히 광교가 좋지만 만약 지역적인 제한이 없다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동탄의 단독주택지를 선택해서 건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